시작합니다. 마운트 헨블레이드 입전환 모드. 아, 쌀가자라고 할 뻔했네. 아, 시작합니다. 가자. 자, 또 저번에 125나 돼요? 아, 명성 올라갔지? 맞다. 어쩜 올라가서 그렇구나. 아, 그럼 다 모아야죠. 125 모아가죠.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돈도 많기 때문에 나 지금 무사시 있을 거예요. 아마 항정학 있나? 항정학 있네. 아, 항정학 괜찮죠. 굉장히 강한 동료이기 때문에 125 모아서 지금 나라 관계도 보시면은 어디서 여기에 보시면은 해서여진과 야진여진이 적대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과 붙어도 이길 수 없으니까 절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제 파이법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6자리 더 마감해서 몰매치는 메타로. 노래가 왜 이렇게 큰 것 같지? 내 목소리보다 크면 안 되지. 좋아요. 내 주인공인데 어디서 쭉쭉 갑니다. 나 지금 명성이 무려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요. 센진 모르겠는데 일단 수는 많아요. 내가 총통을 데리고 있을 텐데 아마 부대 보시면은 그쵸. 얘네가 좀 해줘야 됩니다. 얘네가 굉장히 비싸게 받아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싸지 얘네? 모르겠다. 갑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알짱대는 건데 한 파티 파리를 끝냈기 때문에 병사들 슬슬 떴을 거예요. 몇 명이야? 80명이야? 아, 70명이야? 어! 아, 두 배 차인데 이기겠죠? 설마 두 배 차인데 지겠어? 어디가, 뭐, 왜 저렇게 빠를까? 속도도 두 배 차이인 것 같은데,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주 아주 살랑살랑 거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요망. 상장학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끈 거였죠. 상장학 사실 무기다리는 찍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방패도 괜찮은데, 일단 타격 찍겠습니다. 방패가 없으니까, 방패 없으면 찐다니까 타격을 찍겠어요. 창정왕 너 아니구나. 얘네 우리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나 동료에 껴서 가야 되지. 혼자는 불안해서 못 가거든요. 빨리 동료들이 와줘야 돼요. 어! 아, 아, 해서여진 가던가 연애를 하던가 둘 중 하나를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설마 설마 아무도 없네요. 네. 아, 멈춰있지 마. 왜 껌 밟았어? 드라군이야? 아, 발매요? 일단 명성 새로 받았으니까 좀 써봤죠? 써먹죠. 아, 두 명은 안 돼. 45짜리면 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세 명당 한 명 때리면 되니까. 어, 예. 도망가게, 도망가게. 그래, 50명. 이리로 가면은 이제 우리 속도가 빠르지만 컴퓨터는 벽에서 이렇게 합류해서 해치워줍니다. 50명 압도적인 병사의 차이. 아, 40명 3배 차이. 좋아요. 이리 와.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이제 잡는 법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 병사들은 너무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옵니다. 일단 불러와요. 불러와서 내려요. 말을 타네 뭐네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모읍니다. 모여요. 하나의 바위로 만들어서 밀가루 뭉치듯이 뭉쳐줍니다. 아, 누가 도망가래. 다 따라와, 따라와. 모여. 아, 가지 말고. 이리와. 뭐하는, 어디 가는 거야, 이리와. 어디 가는 거야. 모여. 모이라고. 모여서 뭉쳐서 싸웁니다. 이거 아니야. 찔러. 아니야. 도와줘. 그래. 옆에서 쳐봐. 그래. 이렇게 아주, 아, 이름표만 봐도 견적이 나오죠. 압도적인 물량의 차이로 싸우는데도 교환비는 비슷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압도적인 물량의 차이로 언덕에서 잡는데도 이렇게 사구리를 치는데도 교환비가 비슷해요. 놀랍죠? 역시 갓겜이야. 이건 뭐
이제 이 정도면 보내도 되죠. 보내고 하나씩 도망가는데 이런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아, 41명이니까 두 명 저 잡으면 끝이는 거야. 아, 말 불러, 말 불러. 말 이리 와. 말 이리 와. 야, 너 말해서 내려. 야, 내려. 내려, 내려. 야. 제가 잡을 겁니다. 알아서. 크, 완벽하다. 아. 아. 약간 쓰러졌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아, 좋아요. 완벽하게 1승 거둬줍니다. 아, 아주 조짐이 좋아. 총통 3명. 아이, 파적이죠, 이건 무조건. 비싼 애들 데려가면 안 돼요. 총통 약간 비싼데, 아, 얘네가 밥값을 할까?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보내줍니다. 전혀 총통 같은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수랑 물량으로 압도하면 돼요. 절대 그런 걸 신경 쓰면서 뭐 약하네 뭐네 이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량으로 찍어 누를 거기 때문에. 창군 어딨어? 아, 창군 보내줍니다. 이런 하위 병종들은 내 부하로 있을 자격이 없죠. 좋아요. 10자리, 9자리 궁시랑. 아, 아니야 뱅패수, 보갑사. 아, 총동 데려와야 되나? 데려오자. 굉장히 비싼 애들인데 일단 데려옵니다. 4명, 아, 4명 방금 못 뜨지 않았나요? 분명히 떴을 거야. 아니, 안 떴어. 아니야. 아, 007로 엠팔로 감사합니다. 챙겨주세요. 아, 총통을 하나 빼고 30자리 하나 넣고. 아, 완벽하다. 척추가 구부러진 척. 야, 말을 얻었는데 이미 내가 구부러뜨리기 전부터 구부러져 있네요. 대단하죠? 어떻게 배워 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환도 좋습니다. 아, 좋은 거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딜이 안 들어가니까 못 씁니다. 저 지금 그대로 두고요. 아유, 허준이랑 친목질하고 있죠. 아주 좋아요. 장비 보죠. 아, 뚜껑 바꿔주고요. 야인 그 자체. 아, 좋아요. 죽장도랑 음식이 별로 없는데 굶으라 그러고 상해만 떨어지니까. 신기전병 올릴까? 아, 신기전병 진짜 비싼데. 500원인데 하나에. 하나에 500원이에요. 하나에 공방입니다. 하나가 대기업입니다. 하나가 염색소 하나에요. 안 올립니다. 네, 총통이 있는데 얘네가 잘 해줘야 돼요. 얘네는 이제 앞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죽어도 돼요. 비싸니까 그냥 싸우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어, 총통 어디갔지? 총통, 아, 좋아요. 올려줍니다. 이렇게 6명 올려주고요. 유지비가 3600원인데 그래도 아마 흑자일 겁니다. 네, 공방이 많아서. 이제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어디가? 어, 거기 가면 사지야. 막다른 길이야. 이리와. 그래. 아, 보내줍니다. 이리와. 다 이리와. 뭉쳐. 다 뭉쳐. 뭉쳐 이리와. 이제 언덕으로 갑니다. 언덕을 끌고 와서 모아요. 계속 모아요. 아, 뭐야. 지금 쟤는 뭉쳐올 생각인가 본데. 아, 이럴 때를 위한 책략이 있습니다. 일단 뭉쳐요. 하나의 바위로 뭉쳐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꽉꽉 뭉쳐놔요. 뭉쳐놓고 꽝꽝 뭉쳐서. 그 있지 않습니까? 포켓몬스터 썬문에 보면은 그, 어, 약한 물고기들이 뭉쳐서 싸우는 그 엄청 세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뭉쳐놔요. 이런 거는 이렇게 병력을 보지 않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돼요. 지금 거대한 물고기가 됐죠. 하나에 이렇게 뭉쳐줍니다. 둥글게 뭉쳐야 돼요. 이러면 아직 멀었어요. 아, 쏘지 마. 그만 쏴. 이게 지금 쏠 때야?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리 와봐. 공병 다 버려야 되나? 아니야. 일단 뭉쳐서. 오고 있네 쟤네 쪽에서. 그럼 이득이지. 나 총병도 있는데. 이리와 다 모여. 아, 이득이죠. 아, 유엔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즐겨주세요. 아, 나 내린거야 말이 죽은거야? 내렸구나.
이건 내가 죽어도 돼요. 안 돼, 초창은 안 돼, 안 돼. 야, 비켜! 비켜! 그래,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벽으로 만들어서 뭉쳐줍니다. 절대 뭐 적이 온다고 해서 달려가면 안 돼요. 야, 압도적인 물량과 압도적인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야. 압도적인 물량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물량으로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교환비가 비슷합니다. 대단한 게임이죠. 정말 대단해요. 다크소울 그런거 잽도 안돼요.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한 교환비야. 원래 어려운 게임이라는게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깨라고 만든거기 때문에 깰 방식이라던가 그런게 있는데, 이런 게임은 모두 적응시키면은 그냥 무조건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못 깨게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난이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고 난이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담궈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을 탄 녀석들이 있는데 저한테 기병이 있어서 말을 탄게 아니라 얘네가 상대의 말을 빼서 타거나 내 말을 훔쳐서 탄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말을 주차해두면은 제 걸 훔쳐서 탑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차로 출근을 해서 자기 차로 출근을 해서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퇴근할 때 부하 직원이 사장님 차를 GTA처럼 창문 유리 깨고 털어가지고 타고 가는 그런 수준이에요. 상식이 안 통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추척도끼 좋아. 이제 밥 좀 먹어야 됩니다. 이제 좀 먹여줘야 돼요. 이제 안 먹이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슬슬 먹여줘야 돼요. 아, 염료 있죠? 염료 먹으라고. 염료인지 이게 엿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런 걸 두는데, 내가 이 게임 하면서 이 모드 하면서 염료를 처음 본 것 같은데 내가 밥 먹으려고 가니까 있네요. 나 방금 뭐 팔았지? 아, 뭐 좋은 거 팔았겠어. 아, 가능하면 음식은 다양하게 먹여주는 게 좋습니다. 편식을 하기 때문에. 올리브 좋아요. 100원이면 싼 거예요. 부르주아의 음식이기 때문에 향신료. 닭고기 98원? 닭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썩지만 90원이면 사야죠. 그것보다 나 그것 좀. 노회상인 바로 앞에 있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팔지 말고 말 건 다음에 한꺼번에 팔면 돼요. 2,000원. 음료신, 책상인. 돈이 많으니까 책도 사겠습니다. 아, 좋아. 이런 거 필요 없지. 이거 팔고 아예 이렇게 하자. 말을 타지 말자. 말 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책을 살 건데 이제 많이 사야 돼요. 필요한 거 다 사야 돼요.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왜 책이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상추로 삽니다. 원래 훈련교관도 있고 이것저것 있어요. 난중일기, 잣들이 팻나 논리하기 기에, 무예보 보통지, 무예. 이게 뭐냐, 숙련도 올라가는, 상한이 올라가는 책이죠. 사갑니다. 돈이 약간 남았는데 상술도 괜찮은데 이런 거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는 지능이랑 카리스마를 찍으면 올라가는데 난 이제 이미 지능키 카리스마키이기 때문에 민첩만 올라가는 무예지만 사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있으면 좋죠. 들어갑니다. 돈 만원 정도 있으면 좋아요. 종로 같은 거 필요한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 좋아요. 올라가죠. 아, 정신이 확 드네. 역시 하드코어한 게임을 하니까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확 드네. 힐링 게임으로는 이제 잠들 수밖에 없어. 방어술 찍어줍니다. 네, 좋아요. 이제 방패 줄 거예요. 방패는 여기서 하지 말고 대명제국 가서 사면 좋아요. 근데 제가 장군이기 때문에 대명제국이 이번에 전쟁을 자주 걸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갔다가 중국인들한테 후려 맞을 수 있어요. 두드리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돼. 가다가 또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붙잡아 죽을 수도 있어요. 파손성.
얘네가 한 번만 쳐주면 내가 좀 들어가서 비워볼 텐데, 내가 원래 게임에서는 들어가서, 아, 망했죠? 절대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시야에서 사라져야 돼요. 천명이 있네요. 원래 게임에서는 성에 들어가서 막 활만 쏘고 나온다. 이런 아주 달달한 플레이가 가능한데, 들어갔다가 빼면은 명성이 50위까지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개박살 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일단 이일장군한테 가자. 파이솜 마을? 아, 저기 있으면 어떡해. 지금 1000명이 있는데. 이 잡혔던 애 아니야? 아, 됐어. 에, 천천히 가고,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뭐야, 얘는? 우리, 아, 어디 갔어? 아, 우리 예절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벙어리를 드리죠. 어떻게 하는 거더라, 벙어리? 임시하면 되나? 아, 이러면 10분이구나. 야, 오랜만에 준다. 이거 다크, 이거 스카이림 2회차 때 비질런트 할 때 스포한 사람한테 한 이후로 처음이네요. 저기 뭐 없나? 야인전사 21. 아, 이 1000명 있었는데 어디 갔어? 불안하게. 아, 좋아. 이일장군. 이일장군한테 가까이 가되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갔다가 신부름 막 시키는데 그때 얻어 걸려서 죽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지금 장군 정도의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면 돼요. 아, 이일장군이요. 여기 없습니다. 변웅성. 이일장군을 회피해서 왔는데 여기서 온다는 건 여기 이일장군이 있다는 거죠? 좋아요. 좋아! 이리와. 먹어. 이리와. 이리와! 아, 예. 이일장군이... 아, 이거 간 붙을 수 있는데 차이가 좀 적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일장군 어딨어? 아, 어딨어? 어딨어? 이일 여깄다. 이건 기다렸다 가면 되죠. 이렇게 기다려주면은 아주 먹어버렸네. 가자. 이거 먹자. 이거 파이손. 저 먹고 뺏기면 내가 다시 뺏으면 되거든요. 자, 이리와. 아, 어디 가는 걸까? 이일장군에게 보고하라가 취소됐다고? 뭐 왜 취소돼? 아, 이거 지금 후위파 털고 그냥 가는 거야? 야, 어쩜 이렇게 그릇이 도량이 작냐. 아, 이해가 안 된다. 야, 합류한다. 아, 좋아. 속 들어가. 그래. 자동. 아, 이병사 차인데 세 명이 죽어? 어썸합니다. 아, 다 가져가요. 아, 혹시 모르니까. 나 좀 빼더라도. 야, 먹자. 그래. 이거 이리와. 좋아. 아, 이거 자동이죠. 아, 부상. 아, 좋아요. 꾸준히 우리 조선이랑 존목질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합류하는 거야? 먹을 수 있어서 가는 거야? 이거 내가 치면 아니야. 아, 좋아. 아, 좋아. 이리와. 이건 내가 합류하면은 그래, 먹자. 먹을 수 있다, 먹자. 그래. 내가 합류 안 하면 지니까 따라와. 이거는 동료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 병사만 뭉쳐주면 돼. 아까 그 돌멩이로 만들면 돼요. 또 한 덩어리 만들면 됩니다. 가능하면 추가 병력이랑 합류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적도 숫자가 꽤 되기 때문에, 70명이 있기 때문에
모여 잘 모여야 돼요. 이 같으면 병사가 못 나간다고 화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군 먼저 부딪혀주고 전 옆으로 돌아서 하나씩 먹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뭉쳐 뭐야 오고 있는 거 맞지? 자 이제 언덕을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야 대단해 스스로 언덕을 내어주는 저 도량 아유 아 가자 창 들어다 자 모여야 돼 잘 쳐야 돼 여기서 지금부터야 알지? 일단 쏴 좋아 일단 쏴 쏘고 생각해 미리 양념 쳐주고요 MS 쳐주고 아 야 그럼 누가 그 따위로 달려드니 대피해서 다 던졌다고 지금 달려든 거야? 아휴 좋아 좋아 가자 아 좋아 가자 아 좋아 교환비 달달해 아 추가 명령 오는데 이런 거 찔러줍니다 오 좋아요 기병 찔러줍니다 아자 찔러주고요 아우 좋아요 이제 고립된 기병 먼저 제거해주고 뒤로 빼서 잡아 좋아 정면 싸움 지니까 옆에서 살짝 찔러줘요 우리 부하들을 고기방패를 세우고 뒤에서 간제비만 합니다 아이고 아주 훌륭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역시 물량 앞에 장사 없지 장사를 끌고 오면은 장사가 아닌게 만들면 되지 좋아요 아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보세요 활 맞았는데 아 200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다 모여 아 한 명이야? 한 명이면 그냥 가서 죽으면 되지 좋아 말을 떨어뜨려 아 뭐 왜 이렇게 쎄 정규 야건 편곡 마팡? 마팡인지 앙팡인지 상대도 안 되죠 수에서 이길 순 없지 아 원래 잘 싸웠습니다 드디어 본성을 찾은 거죠 지금까지가 이상했었고 야인의 환도 아 뭐 좀 애매하다 이거 괜찮은 무기긴 한데 주례가 없네 무사지 오면 줄 것 같은데 무사지가 찌르는 거 있는 거 없으니까 걔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항정학 줍니다 방패솔 복합사 뱅패수 뭔가 왜 허준이 누웠지? 아니 허준이 제일 누우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애인데 왜 누웠지? 7자리 남았으니까 체력도 없고 돌아가겠습니다 평화조약 맺었다? 아 좋아 지금 이게 검은색 애들이랑 평화롭게 됐죠 제발 미치겠네 저거 가자 이리 와봐 아 16명 있어? 아유 좋아 역시 물량이지 예. 자, 빨리 징집해서 오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뱅패수로 징집해 오겠습니다 수창이랑 근접 싸울 수 있는 방어를 가진 뱅패수가 빨리 좀 지원을 해주니까 비교적 좋아 전법이 완전 바뀌었죠 지금 중거리에서 잘 쏘면서 합류해서 싸우는 그렇게 비열하게 싸우면서도 결코 아 이거 임명하면 안 돼요 예, 임명하면은 내 돈 다 횡령해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안 들어온다 그럼 임명해서 그런 거예요 가서 바로 목을 쳐줘야 됩니다 이미 당해봐서 알아요
돈은 빠져나갔는데 수익이 안 들어오는 기묘한 일을 겪기 때문에 근접 위주로 올려줍니다. 이제부터는 원거리 충분히 있으니까 총통도 있고 총통 다 빼버릴까? 아니야 분량이 없어? 벌 수 없어? 왜? 아씨 너무 잘 먹는다. 일하는 거에 비해 너무 잘 먹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아니야. 자 들어가서 상품 평양 개성 갔다가 아니 이거 말고 아 무슨 소세지랑 고기를 200원씩 받아먹어 사줄게. 좋아요. 잘 만들었다니까. 잘 만들었다니까. 수제니까. 아, 보고서 나갔죠? 한 것도 없는데. 소세지랑 고기 먹을 차례가 왔는데 지금 나간 거예요. 채식주의자라는 거죠. 저는 생선이랑 포도 사줍니다. 사. 먹는 게 남는 거지. 빵도 막 사가요. 좋아요. 아, 좋아.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정모야? 황정학인가? 아 석봉이구나. 루며신 뱅패수 넘어가죠. 아 이번에 어떤 상황이 왔냐면은 나라 관계들 보면은 지금 전쟁 중인 나라 하나예요. 해서여지 있는데 얘네가 진짜 셉니다. 에, 사무라이급으로 세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좀 있어서 싸울 필요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길 내가 간다고 해서 뭐 땅을 먹을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발매를 잡으러 가야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 전쟁 나면은 그 제대로 나면은 가겠습니다. 땅 뺏길 일은 전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발매 잡으러 갑니다. 아 좋아 평화 줘요. 올라가죠 쭉쭉. 잠깐만요. 왜 얘네랑 적대가 돼 있는 거죠? 잠깐만요. 잠깐만 왜 얘네랑 적대가 돼 있는 거죠? 얘네랑 왜 적대가 돼 있는 거죠? 나 마을에 왜 못 들어가는 거죠? 왜 정체를 숨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갑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갈 거예요. 불안하네요. 돌아가죠. 온 동네에서 멸시받는 조선인의 삶. 혐이야. 뱅패수 음식만 날렸네. 시간 날리고 아니야. 아우 왜 이렇게 잘 먹어. 그만 먹어. 되게 잘 먹네. 상품 돼지고기. 아 좋아. 돼지고기랑 보급품 철 실크 원자재 우수한 가죽 닭고기 돼지고기 그래 고기 좀 먹 제대로 먹이자. 그래 어차피 금방 먹으니까 하루면 먹으니까 네, 제대로 먹여주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평양 가서 빵도 사고. 좋아. 아 4천냥 총병이 4명인가 6명인데도 4천냥이 들어오네요. 흑자로. 아 빵밖에 안 먹어. 무슨 조선인이 빵밖에 안 팔아. 올라가죠. 이제 슬슬 우리 전쟁을 한다던가 그런 수밖에 없어요. 저를 못 가게 되면은 아마 이쪽을 거쳐서 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알짱거리겠습니다. 알짱거리다 보면은 이게 뭐야 산적이네. 이게 더 빠르니까 우리 쪽 성 있는데 근처로 가는 게 좋아요. 산적 정도 안 되는데 아 뭐 더 필요한데 에너지를 막 올려줄 돈 올리고 티어 올리고 다 가능한 코르크 잡아야 되나? 아 전쟁 냄새 난다. 아 이러면 전쟁 안 하죠. 아예 안 하는 거죠? 아 코사카 잡으러 갑니다. 파이소 손대면은 적대 아니고요. 코사카 있어. 평화 맺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전쟁 안 날 거예요.
코사카가 이쪽쯤에 있는데 딱 보여 딱걸렸어. 아니 코사카가 조선 일본 아 전쟁 안 하는 것 봐. 극혐이야. 드디어 내가 제 몫을 하니까 전쟁 안 하는 거 보세요. 여태까지 계속 하다가 말을 날이 없다가 뭐 이득 볼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보세요. 아 이것도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압도적인 물량으로 뭉쳐서 찍어 누르겠습니다. 아 뭐요? 네. 멍청한 AI는 직선으로만 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좋아. 찌른다, 쟤 찌른다. 아, 좋아. 괜찮아. 찔러. 다 내리게 하면 어제 보병이 되면은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야, 깔끔하다. 5명 넣고. 이 전략으로 원래 이게 정상인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교환비인데 총에 맞아도 이 정도밖에 안 다는데 총통 죽었죠? 극혐이죠? 함께 뭐 했다고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적인 교환비인데 지금까지 너무 엉망이었어. 정국이 너무 강했어. 하... 또 창술로다 그냥 이야 어디야? 이리 와, 들어와. 아, 깔끔해. 아, 13명이 누웠네요. 뭐 했다고? 3명 죽었네. 아, 역시. 코사카 내려갑니다. 털모자랑 부츠. 털모자. 털이 남아 도나 보네요. 자고, 정리 끝. 댕댕이가 아주 서럽게 울고 있죠? 슬슬 방종하라는 거죠. 방종하라고 저렇게 알람 올려주잖아요. 당기애님, 아 당기님이 더 높네 이제. 궁병이네. 크, 이렇게 올려주고 자 그럼 오늘 결산을 보자면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없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 없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세졌어요. 땅 뺏긴 거 하나도 없고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번엔 제가 제 몫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125 저번에 80몇이었잖아요 1.5배의 병사를 가지고 있고요. 난 약하고 동료도 좀 약하지만 굉장히 강한 상태의 소수정이었다면 이번엔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스타일로 변형이 됐습니다. 자 당분간은 코사크 사냥하다가 조선을 귀환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의 마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